세종시 농림부 앞에서 그 마필 생산자들 등뭐한 몇백 명이 갔어요. 한 3,400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촉구를 하고, 김현수 장관 퇴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생산자들하고 마필 관리자들, 이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시위를 할 때, 또 청와대 앞에서 온라인 경마해달라고 1인 시위를 했어요. 마사회 노조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 저는요, 제가 알기로 이 마사회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이 아마 홍기복 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조천스타일 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라이브를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뭐 저는 그 노조위원장 개인한테 감정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전체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방송을 좀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사회에는요, 일부 직종의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 직원의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달라요. 아, 마사회 노조는 그냥 이거 하나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일부 직종 노조라는 거는 그 관리사 노조예요, 관리사. 뭐 서울지부도 있고, 제주지부도 있고, 이게 한네개 노조로 돼 있어. 정규직 노조는 말 그대로 정규직. 마사회 내부. 마사회 내부 정규직 노조가 있어요.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오바가 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마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좀다 하겠습니다. 자, 마사회에는 일부 직종 노조가 있고 정규 직종 노조가 있다. 그런데 자, 세종시에서 농림부 앞에서 시위를 한 거는 이 생산자 협회나 이런 일부 직종 노조원들 한 400여 명이 시위를 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온라인 촉구, 온라인 경마 빨리 하게 해달라. 자, 중요한 거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경마 반대하는 김현수 장관 퇴진하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정규직 노조의 청와대 앞에서 한 1인 시위는요, 이 앞에다가 시판에 있죠, 판. 김현수 장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왜 없을까? 그냥 단지 온라인 경마 빨리 하게 해달라. 말산업 살리게. 이 얘기밖에 없어요. 김현수 농림부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면서 그 말은 다 뺐어.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지, 이거는 우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규직 노조도 그렇고, 일부 직종 노조도 그렇고, 어떤 쪽한 군데를 내가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객관적으로 공정한 잣대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알면서 욕을 하는 거 하고, 그냥 무조건 부안해동 해가지고, 남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에이, 저 새끼들, 개새끼들,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래서 얘네들이 잘못했고, 이래서 얘네들이 나쁘다. 그죠? 일부 직종 노조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요, 마사회 안에 문제가 뭐냐? 기득권 세력들이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마사회 제1노조 애들 보고, 마사회 직원들 보고, 니네들이 온라인 경마 못한다고 지금 말산업이 힘들어졌다고 우리 같이 우리 따라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야, 이 씨발놈들아. 족가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뭘 피해를 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해. 이 말이 내가 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목에서 튀어나오고 있을 거야.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빨리 말산업 살릴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노조 애들은요, 지금 경마 산업이 힘들어지고 온라인 경마 못하고 이런 거를 김우남 마사회장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 족같은 새끼들이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왜 김우남이 핑계를 대냐고. 아, 김우남이 오기 전에는 뭐 했는데 지네들이. 그렇잖아요. 존마이들이 할 말 없으니까.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 왜 이 밖에서 보면 정경유착이니 뭐 권원유착이니 이런 유착 소리 많이 하잖아. 그죠? 안쪽 세력들하고 유착해가지고 이 족가는 것들이 임원들 뭐 마사회장 녹취하고 갖다가 신문사에다 갖다 주고 언론 플레이하고 말이지. 얘네들 목적이 마사회장 찝어내는 거, 마사회장 축출하는 거, 이게 목적이 먼저예요.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마사회장 거 찍어내듯이 농림부 장관 어떻게 하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마사회장도 대통령 임명직이고 농림부 장관도 대통령 임명직이에요. 그 대통령이 앉은 임명직을 엿을 먹이려고 녹음기 갖고 들어가 갖고 녹취한 새끼들이 김현수 장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네끼리 다 한 통속이라 이거야. 이거는 내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 뇌피셜이에요. 혹시나 누구 뭐 딴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100% 그냥 조철의 뇌피셜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 얘기하는 거야. 왜? 수많은 기사를 내가 봤고 수많은 얘기를 안쪽 바깥쪽에서 다 들었고 나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사회 정규직 노조가 제1노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사회 당신들 진짜 망해요. 나 조철이 예상가 밥벌이 못할까봐 걱정도 걱정이지만은 전 대한민국 말산업이 다 빠다리 나는 겁니다. 빠다리. 내가 이게 이 격조 있는 방송에서 참 빠다리라는 말이 안 어울리지만 우리 노동꾼들끼리는 다 통하는 거야. 제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1노조 당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양반들아, 사람들 호구로 보지 말란 말이지. 당신들만 대가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온라인 반대를 해왔고 지금 왜 혼자 1인 시위 하는 척하고 하는 것 같고 당신들이 김우남 회장 지금 해임 결정 안 났으면 이 지랄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지. 당신들 그러면 죄 받아요. 당신들 아버지가, 당신들 삼촌이, 당신들 어머니 외삼촌이 이 제주도의 말산업 생산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팔아야 되는 마필이 누구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도 계속 생겨날 거 아닙니까? 지금 스톱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임신했던 말들이 다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산업 망하면요, 아, 생산자들 이미 생말 갖다 다 묻어버려야 돼. 그렇다고 마사회에서 말 사료값을 지원을 해주길래 시벌놈들이 지네끼리는 이 와중에도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잘난 척하고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온라인 하게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이. 내가 뭐 남 욕하려고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마사회 당신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지. 당신들이 우리 경마 팬들 이미 2%도 아니야. 단 1%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고객은 왕이다. 왕은 개 조진아 왕이야.
왕이 내가 왕궁 궁전 들어가는데 주차비 내고 들어가는 왕 봤나? 그죠? 그거부터 고쳐야지, 기본. 아, 내가 내집 들어가는데 무슨 주차비야? 당신들 보고 그런 주차비 내라 그러면 열안 받겠냐고. 당신들 월급 누가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줘? 경마 팬들이 낸 세금, 이런 돈으로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자,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나눠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땅 파서 우물에서 물 뜨듯이 돈 건져서 당신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피 같은 99%도 아니고 100% 경마 팬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당신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주인은 경마 팬이야. 근데 당신들은 경마 팬 알기를 개조주로 알아.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건 아니죠. 그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마사회 정신 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1인 시위 한다고 다 좋다 이거야. 나중에 그럼 2단계 풀리면은 시위하러 갈래요? 같이? 당신들 이제 많이 갈 거야? 왜? 세종시 농림부 시위할 때 몇백 명 갔을 때는 당신들 제1노조 사람들 한 명도 없대. 그죠? 왜 없는데? 당신들은 거기 왜못 갔을까? 왜안 갔을까? 거기 끼어가지고 제1노조 얼굴 하나 클로즈업 돼갖고 김현수 물러가라, 김현수 물러가라 이러면 잘리지. 그제? 우리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끝! 아시겠습니까? 누구 한명이 영상 분명히 지금 안 보든 지금 보든 좀 있으면 돌아다니면 다볼 겁니다. 내 썸네일을 당신들 보라고 일부러 써놨어. 마사에 그러다 망한다고. 진짜 우리 힘들어요. 당신들은 월급 다 받고 다 일일이 만보 띵까띵까하고 어? 아이고 뭐 코로나 좀 있으면 끝나겠지 이럴 때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정신 차리고 똑같이 우리하고 아프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당신들 같은 정규직이 아닌 경마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요만큼이라도 좀 알아달라. 그거는 고사하고 거꾸로 니네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끝.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